너를 살기를 했던 지영은? 대전! 오케이, 대전. 해나! 해나! 맞아요? 맞아요. 이 대구 나면 좀 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여자 어쩔 수 없는 누가 봐. 그럼 잘 먹어. 가세요. 여기 그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어, 죄송해요. 그치? 네가 써. 아, 이름 봐. 내가 써지. 짱이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여기까지 시간 돼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영, 괜찮아? 아까 아침에는 힘들었거든? 응. 원래 어제 술을 진짜 조금만 먹으려고 했어. 응. 아, 근데 기분이가 좋으니까. 근데 짐을 하나도 안 싸놔가지고 빨리 일어났어. 근데 어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잖아. 근데 막 멀리서도 오고 진짜 힘들게 감동 먹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 근데 나 어제 진짜 무슨 정신으로 약간 다녔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빠랑 나랑 케미가 되게 재밌나 봐. 아, 나 근데 진짜 어제 술 안 먹고 계속 있었잖아. 힘들지? 그게 더 힘들어. 술 먹고 싶잖아, 막. 더 힘들어, 근데 진짜. 거의 물 만났던데? 물 못 만나. 테이블에서 뭐 거의 연설을 하고 있더만, 혼자 목소리가 막. 무슨 놀러 온 거 마냥 막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니까. 아, 아니, 근데 요번에 또 나도 몰랐는데 20분만 이렇게 뽑았잖아. 근데 지원을 몇백 명이 하셨다는 거야. 아니 어떤 1000분 다 돼가지고 거의 가까이.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하긴 해. 어. 용기가 생겼어 좀. 일단 가자. 자잖아. 우리 자식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엄마. 자잖아. 빨리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자잖아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 너무. 거의 한 십 며칠 동안 못 보겠다. 12일? 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또 일 갔다 와가지고 지금 1박 2일 동안 우리 짜장이 못 본 상태였단 말이야. 나 어제 집에 들어갔잖아. 응. 짜장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다시 여기 올 뻔했어? 어. 아 근데 술 먹어가지고 올 수도 없고 너무 보고 싶다. 빈자리가 너무 커. 짜장이도 엄마 보고 싶었지? 응. 짜장아 너 너무 보고 싶었지? 짜장이 지금 우리가 갈 것 같은 낌새를 느끼는 것 같아. 사장아, 내 새끼, 내 새끼. 왜 이래요? 이렇게 아롱. 에어프레미아는 처음 타본다. 아빠 이거 빨리 하고서는 짐 붙이고 한 다음에 뭘 로밍하자, 먹어야겠어. 로밍 해야 돼. 시간 없어. 어제 술 먹어서 배고파 죽겠네. 근데 올 때 차가 막혔어가지고 지금 뭘 할 수가 없다. 선글라스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얼굴 좀 봐봐. 어? 괜찮아? 어. 너 나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라. 대답 안 한다. 왜? 기내식 먹을 거지. 응? 기내식. 응. 언제 나와 근데? 바로 나오지 않을까? 배고파. 근데 하나도 안 좁다. 나 봐봐. 넓어. 너는 짧잖아. 맞아 맞아. 나는 이만큼 남는데. 오빠 뒤에 다 붙인 거야? 어. 여기 앉으니까 되게 커 보인다 오빠.
상황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네. 배고프니까 그냥 맛있지 않아? 원래 안 먹는데 잘. 더 먹고 싶어. 기사님 오시자. 어, 햄지 찾으면 돼, 나가서. 차들 많다. 근데 오늘 그럼 아무것도 못 먹어? 내가 아까 여쭤보니까 여행자 거리인가? VBN? 거기 말고는 다 닫았대, 문. 지금 시간이면. 11시 반이야 지금. 어. 다 닫았나봐.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왔었는데. 오래됐어? 그러니까 한 6년 된 것 같아. 7년? 시간 진짜 빨리 가 맞지? 감회가 새롭다 이거. 다시 왔어. 아, you guys are staying here for all night. Is that correct? 무인 체크인이라고 했는데 다 도와주시네 그래도. 근데 오토바이만 보니까 베트남 온 것 같아, 그지? 아니 길만 봐도 식당이나 이런 것만 봐도 온 것 같아. 아, 아담하네, 그지? 근데 다 술집 같아. 밥집이 없어. 밥집 가고 싶은데, 그지? 그러니까 좀 택시 타고 가기는 좀 그렇고. 찾아보다가 없으면 편의점 가자 그냥. 아까 오면서 봤을 때는 밥집이 좀 있었어. 어, 거기 좀 멀어 여기서. 여기는 아직도 먹을 거 많이 파네. 착하네, 지금 시간에도. 어. 먹자 일단. 배고프다. 맛있겠다.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 예전에 왔던 데 같지? 갑자기 들어와 보고 뭔가. 어. 낯익어. 너무 과식은 하지 말자. 자기 전이니까. 어, 종류 되게 많다. 얼음컵이다, 얼음컵. 시원하겠다. 한, 아, 이거 딱 들어가겠다. 짠. 시원하다. 어, 근데 우리 밤이니까 간단하게 먹자 그러지 않았어? 메뉴가 너무 많잖아. 아니 근데 그 쌀국수만 해. 쌀국수를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오빠가 두 개 먹자고 막. 두 개는 먹어야지 그래도. 두 개에다가 머니글러리에다가 고기튀김에다가. 아, 나는 근데 그거 먹고 싶었어. 돼지고기 조림. 약간 동팔같이 생겼던 거? 근데 오빠는 튀김을 골랐어. 아, 얘 또 맥주 먹으니까 튀김 고른 거야. 내 스타일로. 그만 먹어봐. 겁나 짜 이거는. 나 오빠 핸드폰 때 이거 보여주지 않을까? 맥주 한 잔. 다른 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저번에 갔던 데 진짜 맛있었는데. 처음에 갔던 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여러 가지를 다 파니까 어쩔 수가 없어. 거기는 진짜 쌀국수만 팔잖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여기는 약간 김밥 천국 같은 느낌. 1인 몇 인분이야?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무슨 맛이야? 설명할 수가 없어. 아니, 아, 약간 베이스인데. 어? 밥도 나오네? 아, 밥이랑 먹는 거. Yeah, right. Yeah. 밤이라서 그래도 되게 시원한 편이다. 아직은. 근데 지금 더워. 약간 땀 나고 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 먹을만한데? 나는 간장조림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
오늘블루리도 먹어. 밥은 먹으면 안 되는데 원래. 근데 이거 밥이랑 먹는 거야. 아. 밥도 뜨거워. 아, 배불러다. 아, 이제 진짜 피로가 몰려온다. 배불르니까. 비행기에서도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숨 나자서 나. 너무 피로하지 않아 좀? 지금 배까지 부르고. 그러니까 진짜 졸음이 몰려. 2시 넘었어. 지금 2시 넘어가서 지금 밥을 몇 개를 먹은 거야? 어? 3만 원치 넘게 먹었어. 맥주까지. 3만 원이면 비싼 거. 그러니까. 너 있잖아, 아까 거기 있는 그 남자 종업원들이 너 쳐다봤잖아 계속. 나는 나 알아봐서 쳐다보는 줄 알았거든? 응.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많이 먹어. 이 시간에 지금 저렇게 막 많이 시키니까 계속 시켰잖아. 응. 왕 하면서 막 먹고 막 이러니까 막 콧물 막 닦으면서 막 꽃이 매워가지고 헥헥거리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냥 웃겨서. 그래서 쳐다본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졸려. 푹 자야지. 내일 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왜 두 개나 들고 왔어? 아침에 이런 거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약간 나는 접시 이렇게 갖고 온 사람 우리밖에 없어. 몰라가지고 쌀국수 하려고 그러는 거를 모르고 이렇게 온 거야. 두 그릇 갖고 왔네? 맛있어? 근데 여기 약간 부담인 게 뭔지 알아? 바로 옆에 대형 거울 있잖아 저쪽에. 그러니까 내 모습이 그래? 비치는 거야. 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먹고 올라가서 한 시간만 더 자려고. 뭘 자와 나가야지. 그래도 좀 더 자도 돼. 나 마사지 받고 싶은데. 마사지. 다리. 목에 담았지 지금. 응? 안 걸렸지. 오빠 어제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누워 나 씻는 거 기다리다가 엄청 잠들어 있던데 아예. 뻗었어 완전히. 그걸 냅뒀어 그냥. 엄청 더울 것 같아 밖에 맞지. 어제도 저녁에 약간 선선한 편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나 씻고 잤는데. 오빠 지금 근데 먹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알아보니까 그때부터 젓가락 내려놓고 계속 촬영하는 척하면서 안 먹고 있더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직원분들이 알아보셨는지 막 계속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창피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한다니까. 나한테 야 너 사람들 의식 엄청 많이 해 이러는데 나보고 연예인 뿐 걸렸다 그러는데 오빠가 더 해. 빨리 먹고 오빠 안 봐. 알았어. 와 고추가 진짜 매워. 나 지금 혀가 아려 막 엄청. 어디 가지? 지금 먹을 거 보고 있거든? 아니 먹었잖아 방금 전에. 또 먹어야 되잖아. 아니 커피도. 어디를 이렇게 가서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나 진짜 한번 오늘 이번 계획이 무계획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안 된다 진짜. 근데 또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나가자. 내가 그러니까 아니 어디로 갈지 정해야지 나가지 이러는 거야. 아니 무계획이면은 그냥 나가야지. 가다가 보이는 곳 들어가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럼 구경을 해도 어디를 구경해야 될지 모르. 근데 우리 한 5일 있다가 지금 발리 가잖아. 발리 숙소도 예약 안 한 거 알아 아직도? 맨날 며칠 동안 그거 얘기하더니. 나 지금 어디 가면은 진짜 한 달 전에는 무조건 예약하거든? 근데 요즘에 우리가 진짜 바빴잖아. 아 근데 우리가 요 며칠 진짜 일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꽉 차 있었잖아. 아 그리고 나도 핸드폰도 진짜 못 만졌다니까?
살 익을 뻔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래. 그때 막 그랬잖아. 코이티비 대표님 만났을 때 지금쯤 오면 엄청 더울 거라고. 그게 좀 무섭다 지금. 잠깐 서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햇빛이 제 팔에 들어왔는데 따가울라 그래 이게. 지금 익을라 그래. 지금도 열이 나. 긴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 보면. 다 긴팔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리려고 하는 거 같아. 오히려 이게 그건 거 같아. 우리는 더운데 어떻게 긴팔을 입어 이건데. 살이 이렇게 뜨겁고 따가우니까 차라리 저게 더 시원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도 한 바람. 근데 이거 20만 동이거든? 그럼 만 원이잖아, 그렇지? 괜찮은 건가? 한번 맛있어? 진짜 달다. 근데 나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신 거 있잖아. 그거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 손으로 먹는 거야? 그런가 봐. 사람들이 기겁을 하던데. 나 싫어해 두리안. 근데 못 먹을 정도 아닌데. 괜찮아. 이거 왜 못 먹어? 내가 아까 you keep a penny strong. 저번에도 우리 여기 왔을 때 비 오지 않았어? 나가려고 하니까. 나오니까 여기랑 또 두 번째라고 기억이 난다. 어딘지? 그때도 여기서 두리안 먹었는데. 진짜 달다. 얼음 녹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나도 그래서 한... 꽉 채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나오나 봐. 나도 한 입 지금 먹고 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기다리는 거야. 누가야? 근데 내가 그 베트남어 번역해 주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 너무 더울 때잖아. 그래서 거의 지금은 낮에는 집에 있고 이제 마사지나 이런 거 받고 카페나 이런 데 갔다가 말고 돌아다니면 이제 저녁에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냥 서 있으면은 뭔가 그냥 타 죽을 것 같아. 지금 밖에 나가면. 아니 살이 따갑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 아까 어떤 분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어? 어? 막 이러고 하셨잖아. 근데 긴가 민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먹을 건 진짜 많다. 다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싶어. 아까 너가 보여줬잖아. 맛집 보니까 엄청 많던데 리스트. 다 못 갈 것 같아. 갈 수 있을까? 난 그것도 맛있단 말이야. 뭐? 그 밥에 고기 올려 딱 올라가 있고. 뭐 껌딴 뭐 이런 거, 껌승 뭐 이런 거 모르겠어. 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걸러? 좀 기다렸다 가야지. 요 아저씨 따라가. 오래. 여러분 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1km만 가면 마사지 받는 데 있어서 거기 걸어가고 있어요. 오빠 다리 좀. 왜? 다리 털나봐. 시원했지? 나 지금 완전 다 풀렸어 피로가. 오빠 막 코 골고 자더라. 어떻게 막 만지고 만지는데 어떻게 코 골고면서 잠들지? 코 골었어? 응. 어쩐지 웃더라고 아까 나 일어나니까. 그래? 나 여기 한 번 더 와야 되겠어 근데. 너무 아니, 시원해. 요번에 바랬잖아. 다음번에 왔을 땐 전신해 보자. 대만족. 좀 이따... 알려드려야 되겠어. 어. 일단 그럼 밥을 먹으러 가자. 지금 딱 소화되고 컨디션도 회복되고 아주 좋아. 그럼 밤에 딱 맥주를 또 한 잔 먹는 거야.